바나나 박스가 있어요.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드립니다. 바나나 박스가 있습니다. 바나나 박스는 어느 거나 규격이 거의 같습니다. 감수광이나 스위트 마운틴 뭐 다른 것도 똑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뚜껑에 뚜껑을 이렇게 분리를 해냅니다. 그 떼어내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되게 단단합니다. 접착제가. 그래서 손 조심하고 이렇게 해체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 2단으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뚜껑이니까 덮이게. 그래서 각구목을 여기 걸쳐지게 끄트머리 양 사이드에 걸쳐지게 약간 길게 하시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지지가 돼야지 돼요. 지지가. 그리고 바닥에 약간 그 달락말락 할 정도면은 하나를 올려놓으시고 아예 공간을 더 띄겠다 하면 두 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위에 공간은 요 뚜껑을 위로 잡아당기면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밖에는 여기다가 타카를 치시면 돼요. 타카나 홀치케스 좀 길은 걸로 몇 개만 치면 고정이 되니까 위에 박스가. 그 다음에 요게 됐으면 요런 구멍들은요 그냥 종이를 오려서 그 다음에 테이핑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시간 걸리니까 저는 스카치 테이프 그 노란색 있죠 갈색 그거 그냥 이렇게 붙입니다.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안에 그 끈적한 거는 안에도 붙일 수가 있고 그것도 시간 걸리면 그냥 밖에만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하단에 그 직선으로 그 벌 드나드는 소문을 만들어 주면 돼요. 전에는 이 동그란 구멍 이 공기 구멍 두 개를 남겨 놨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. 그래서 하단에 뚫어 주는 걸로 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종이 박스 벌통이 5분이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거 가로대는 벌써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 놨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딱 걸쳐지게 이런 식으로 다 해 놨으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속전속결로 다 나가는 겁니다. 쉽게 만들어 보겠는데요 중요한 게 이 속박스에 속 테두리 끄트머리에 이 각구멍이 올라가서 있어야지 힘을 받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만들려고 각구멍을 두개 돼요. 그럼 2바이입니다. 2바이고요. 그 다음에 높이도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두개 되고 구멍 뚫린 데를 맞췄어요. 그러면 위에 공간도 충분해서 화분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체사리를 넣어줘도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. 여름이니까 넓으니까 좋습니다. 공간이 있으니까. 그리고 바닥은 박스 처리하고 요래면 이제 다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타카루다가 몇 군데만 고정을 시킬 거예요. 고정만 돼 있으면 되니까. 그 다음에 하중은 여기 박스 위에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고정만 시키면 됩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공기구멍들은 테이프로 아주 간단하게 마감 처리를 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타카를 몇 개만 쳐놔도 고정이 됩니다. 네, 밖에 공기구멍들을요, 뚫려 있는 데를 다 막았고요. 그리고 안쪽도 막았습니다. 네, 안쪽 보시는데요. 안쪽도 이렇게 막아서 들러붙지 않게 벌이 들러붙지 않게 했고요. 그 다음에 각구멍 두 개 있는 거
요거는 이렇게 걸쳐줘야지 돼요. 속박스에 걸쳐줘야지 힘을 받습니다. 다 된 거고요. 이 바닥에 여기만 이제 박스로 덧대주면은 끝나는 겁니다. 바닥까지 박스 그 골판지 작업 끝났고요. 뭐 이것도 가급적이면 단단한 바나나 박스를 잘라 가지고 하십시오. 벌이 덜 듣습니다. 다 된 상태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. 격리판 이렇게 딱 들어가게 사이즈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소비나 소초는 약간 공간이 있어서 좋고요. 바닥도 이 정도 뜨니까 충분하고 위에도 이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뭘 놔줘도 충분한 사이즈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캐퍼 덮고 그 다음에 뚜껑은 요게 딱 맞습니다. 7.5kg 짜리 사과나 백박스가 있어요. 요게 아주 제격입니다. 그러면 따로 뚜껑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. 네, 이렇게 뚜껑까지 장착이 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이게 획기적이에요, 획기적. 한여름에 이게 아주 딱입니다. 딱. 그리고 추울 때 이제 본통으로 옮겨주면은 겨울을 나는 거죠. 네,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. 종이로 다 만들어진 종이박스 볼통이라 비에 약합니다. 그래서 꼭 비가림이 있는 곳에서만 해야지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. 노지에는 뭐 비닐을 덮어 씌워 놓으면 되는데 바닥도 젖지 않게 그러면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. 네, 6개 만들었습니다. 금방 6개 만들었고요. 오늘 쓸 만큼 딱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하단 어느 한쪽에 이런 식으로 소문을 조그맣게 내주면 됩니다. 네, 날이 무더우니까요. 이 종이박스 볼통이 가장 쾌적하다고 생각을 했고,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변성황대, 자연황대 그런 것들을 오려가지고 오리는 작업해서 왕릉에 넣어둔 게 있어요. 그게 어제서부터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집에 있는 벌통을 다시 분봉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집에 있는 왕이 있는 거를 농장으로 옮기고요. 그 다음에 일부를 무왕군으로 해서 남겨둘 겁니다. 거기다가 태어나는 처녀왕을 넣어줄 거죠.